형도 나오나? 뭐예요? 너 라디오 감성 없나? 굉장히 라디오 감성 있죠. 좋은데? 나봉! 앨범에 많이 찍으면 안 좋은데. 그거 진짜 많이 찍으면 문제 있나? 어? 많이 찍으면 하루에 한 번이라고 해. 너무 소량 이제 분출이 되니까 흡수가 안 되는 거지. 그렇지. 저거 많이 찍어서 좀 몸이 이상했으면 저거 치워는 안 되는 거지. 그렇게 만들었겠지. 그렇지. 처음에 엑스레이 만든 사람은 손 썩어서 죽었잖아. 온몸이 썩어서. 방사능도 죽어버려. 날 되게 좋네. 아, 비 오다가. 비 오는 거야? 비가 오네. 안 와. 후련한 거야 아까. 야, 이 하늘에 비 오면 말이 되냐?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. 비 오잖아. 어, 비 온다. 호랑이 장가가는 날. 호랑이 장가가는 날. 비 오네. 이 하늘에 비가 온다고? 이게 저번에 보니까 차에서 음악을 미친 듯이 틀어놓고 다니시는데. 구멍이어서. 나온 사람도 헐쩍 헐쩍. 아, 설정은 아니고 노래를 그렇게 하는데 날따라 그냥 좀. 아, 나 요즘 완전 힙쟁인데. 한국 농구의 미래위에 땀 흘리고 있는 선수들의. 어때 주영이 힙쟁이냐 힙찌질이냐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. 아, 요즘 그 노래 봤지. 자우림 씨. 아, 스물다섯 스물하나. 어, 스물다섯 스물하나. 아, 요즘 그 노래도. 어, 좋아 좋아. 난 가을 돼가지고 약간 감성층 됐거든요. 아, 나 근데 솔직히 말해서 노래 한 곡 정착을 못해. 갑자기 막 발라드 엄청 들 때 있고 갑자기 막 엄청 힙합 엄청 들 때 있고 스물다섯 스물하나. 아, 요즘 그 노래도. 어, 좋아 좋아. 뭘 너무 가기 아니다. 뭐야, 우리 3위 됐어? 어, 어제 쳐서. 우리 형이 KT 만나면 잘해. 어, 형 전화 왔다. 어? 여보세요. 왜? KBT는 휴연습 시켜라. 지금 촬영 중이야. KBL TV. 너가 지금 시합도 뛰었어. 내가 KBL 쳤다. 아니, 이게 무슨 KBL에서. 그치, 형 손목 아프데 형도 자생 한방병원으로 와가지고 형이 하면 될 것 같은데요? Nope, nope, nope. 근데 지금 케이블이 당장 멈추고 있을 거죠. 뭐? 멈추잖아. 뭐? 내가 멈티라니. 나 복귀하면 최소 40경기야. 예전이 10시 몇 시에 오네? 이번 주를. 이게 뛰다 뭐를? 절대 뛰지 않는다고. 많이 안 뛴다고. 많이 안 뛰게 아니야, 뛰면 안 된다고. 너나 잘해, 제발. 너무 멋지잖아. 야, 끊어. 어제 4연 패했을 때 축성이었거든. 뭐야, 우리 팀 망했어, 아들님아. 어제 한 3번 이기더니 다시 살아났어. 보이시죠, 저희 강아지. 산. 오, 반대쪽도 왔네. 앉아. 졸기지. 강아지 산. 인형 같아, 인형. 산. 아, 저 매트 나치 있네. 저 매트 저거 우리 팀 거 같은데. 빼돌리셨어요 그거를? 귀여운 거 봐. 이렇게 또 이렇게 옆으로 자기 발바닥 할 거 있네. 발캔디. 야, 우리 코코가 삶의 낭이다. 어, 어제는 개새끼. 아, 여. 마이티 폰이나 마이티즈. 마이티즈. 똑똑한데요, 그럼? 딱히 똑똑하진 않아. 어, 어제는 개새끼. 똑똑한 건 되게 영리해. 그게 똑똑한 거야. 발마샷 이런 건 진짜 대박이래, 애들이. 그래도 손하면 손 하잖아요. 간식이 있었다. 그거 모르는 애들은 손하면 그냥 문다니까요, 그 손. 나중에 이 마당 있는 집에서 그냥 큰 개 한번 키우면 멋있을 것 같은데. 나봉! 걔들도 주인은 누나? 만만한 물고 같은데. 아니, 안 물겠지. 제대로 교육하면. 아, 나 귀여운 강아지 키울래. 따뿡. 리트리버 같은 거 키울래요, 아니면? 리트리버? 어, 아, 야, 리트리버 잘 어울린다, 야. 귀엽지. 털 엄청 빠져. 밖에서 키울래요. 원래 옛날에 키웠었어. 코스판이에? 잠깐 키웠었는데 오줌 싸는데 대포가 나와. 진짜다니까. 그 오줌 그 빨이 줄기가 장난 아니었어. 내가 어 병원 되게 크네. 수박 없나? 커피 안 먹으면 하루에 이거 일과가 안 돼.
준이가 한 달에 커피값을 한 120만 원 정도 쓰거든요. 얼굴 보는 사람 다 사줘요. 천천동에 스벅이 두 개 있거든요. 두 매장 다 저랑 그러니까 알바원들이야. 베프예요. 월급을 주셨어요. 알바원 나랑 진짜 완전 베프. 항상 이렇게 막 같이 다니다가 오늘 혼자 가면은 오늘 왜 혼자 오셨어요? 오늘 시합 있는 거 안 뜨시냐고. 아, 그 정도야? 오늘 왜 혼자 오셨어요? 땡큐. 아, 선수 너희야? 제 주민번호 왜 찍으세요? 농담 농담. 제 주민번호 왜 찍으세요? 일단 처음 딱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되게 시설도 좋고 그리고 약간 한약재 냄새? 한방 냄새가 나서 편안했어요. 네. 휴식 가볼까요? 치기로 훨씬 더 잘하십니다. 간단하게 지금 상태가 어떤지만 네.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검사를 하시고 그걸 자세히 또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. 네. 아니요, 저는 처음이에요. 한방병원에서 MRI를 찍은 게. 근데 약간 다양한 이렇게 치료를 접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잡고된 MRI 찍다. 주셨어요? MRI 찍다 와서 발로 한번 밀었어. 치고 갈게요. 아, 예. 조용히 들어와요. 심심해요. 대장님. 아, 상담 받으러 왔어요. 어떤 일 하셨습니까? 상담 받으러 왔는데 상담도 하시나요? 혹시 그 비뇨기과 비뇨기과 할 때 너무 세. 너무 세. 표대력을. 사랑하는 아니 아니 요거 음료 감사합니다. 제가 팬이라서 드리는 거. 감사합니다. 아, 허훈 선수 나 혼자 산다 보고 팬이 됐어요. 어떤 부분에서? 고기 굽는 모습에 반해가지고 고기 잘 먹는 남자 좋아합니다. 어떡하죠? 저 이런 거 같아요. 이렇게 세상을 좀 보니까 어떠세요? 아, 너무 잘생기시고 키도 크시고 진짜 제 이상형이랑 똑같아요. 아, 이런 거 하면은 좀 악플 달릴까요? 아, 이런 거 하면은 좀 악플 달릴까요? 아니야, 안 돼. 저 결혼하잖아. 아, 저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. 허훈 선수님, 이번 시즌도 파이팅 하세요. 아, 다행이다. 이게 차라리 실제로 보니 얼굴도 너무 작으시고 너무 잘생기신 것 같아요. 혹시 근데 걔는 이름이 뭔가요? 얘는 보니입니다. 자생의. 아, 척추인가요 혹시? 네, 척추예요. 부상 당하시지 말고 항상 건강하게 파이팅 하세요. 그래요. 좋아요. 느긋하게 좀 기다려봐. 핸드폰 하고. 됐나요? 네. 일단은 제일 궁금했던 발목. 특별히 요거 검사상에는 이렇게 이상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판독이 나옵니다. 살짝씩 틀어진 건 있으세요. 근데 워낙 근육이 많이 발달되신 분이기 때문에 더 나빠지거나 이건 아니고. 허훈 선수 팬이어서 직접 실물로 보니까 아프셔서 오셨는데 저는 기분이 일단 좋았고요. 다행히 검사를 했는데 발목이나 이런 데 상태는 지금 많이 호전되고 있고 재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나면은 수원 KT를 위해서 뭐 뛰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병원이나 경찰서 법원은 아는 사람이 있어도 안 가는 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요. 병원은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. 아, 예. 알겠습니다. 아니, 감사합니다. 고생하십니다. 많은 팬분들께서 항상 제가 뭐 잘하건 못하건 너무 열심히 든든하게 옆에서 지켜주셔가지고 너무 항상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제가 복귀를 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